꽈리고추. 아, 이게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. 저희는 그 집 반찬으로 자주 먹는데. 네, 그렇죠. 꽈리고추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청양고추나 풋고추에 비해서 비타민 K가 1.5배 정도 많아요. 게다가 베타카로틴 좋은 성분 16배 정도 많이 들어있어요. 이게 어떤 의미냐? 혈관이 그냥 놔두면 노화되면 딱딱해지잖아요. 그쵸, 그쵸.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되는 걸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게다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데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. 근데 이 꽈리고추를 특별하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오늘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딱 지금 드셔야 됩니다. 네. 꽈리고추 부각입니다. 이게 굉장히 고급 찐 궁중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일부러 부각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이 부각이 찹쌀이 들어가거든요. 발열점이 굉장히 높은 기름에다 아주 살짝 튀겨서 요거를 쌀조청과 매실청을 결합한 소스에 버무렸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매운 음식을 달달하게 잘 드실 수가 있는 거죠. 자, 여러분 그 앞에 제가 미리 갖다 놨거든요, 저희가. 너무 바삭해요. 그래요? 맵지도 않고 고소하고 저는 정말 미라클 푸드에 나오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. 매운 게 매운 게 미라클 푸드 열차. 아, 하이! 노래한다! 진짜 맛있다. 맛있어요. 이게 고추 그 향 그대로가 나네요. 그쵸? 이, 없어지지 않고 튀김인데. 꽈리는 향이 우리가 좋아서 먹는 거라서 향이 없어지면 또 섭섭할 것 같아. 튀겼다고 없어지면. 매콤한 또 손이 잘 좋아. 저는 부각 정말 좋아하거든요. 네. 제가 부각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어요. 궁중에서 살았나 봐요, 전생에. 어머. 궁중에서 살았나 봐요, 전생에. 그렇습니다. 바삭함만 있는 게 아니네. 뭐가 이렇게 쫀득쫀득 조청. 아까 말씀드렸죠. 약간 달콤해. 그래서 여기에다 달달한 맛을 좀. 이건 맥주잖아요.